마리몽 요 책에서는 8페이지에 마이어스 브릭스 MBTI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지금 직업 상담 오신 분들 거의 이해하실 거예요. 네, 요거가 이제 요즘에 흥미로워가지고 직업 상담까지도 연결된다. 네, 제가 이거 이제 간단하게 요거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거 요약본은 제가 1대1로 다 드릴 겁니다. 자, 내향 I, 외향 E, 이거는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다. 방향. 예를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 이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내향형 남편이 이 아내는 외향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뭔가 수다를 떨고 싶은데 방에 쏙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내향,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약간의 묘한 오해가 생기면서 이게 깊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오해가 오해를 쌓는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관 N. 감각 S. 직관은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멀리 바라보는 거. 자, 감각은 S. 귀로 들은 거,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확인한다는 거야. 네. 이런 분들이 이제 NS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F, 사고 T.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때 어느 것을 더 중점으로 두냐. 여러분 아시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 다 T죠. 근데 N하고 T하고 또 만나면 되게 딱 느낌이에요. 되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 스타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13페이지는 J하고 P, 판단. 그래서 판단형은요,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감을 두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P, 인식형은 항상 여지를 두고 자율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0페이지 ISTJ. 자, ISTJ가 보면은 다람쥐를 이렇게 표현했죠. 네, 이렇게 다람쥐다라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원리 원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ISTJ 22페이지에 워렌 버핏이 ISTJ래요. 네, 워렌 버핏이 그렇게 부자인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주관이 뚜렷하고 이게 너무 웃겼었어요. 서류 꼼꼼. 알아요? 맞춤법도 통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춤법. 이거를 다투로 할 건지, 한칸 띄고 맞춤표를 칠 건지,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되게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19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었대요. 2009년 삼성 피처폰. 저도 옛날에 저거 썼는데. 그거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ISTJ의 근거 전략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ISFJ. F 하나 틀렸는데 조금 느낌 다르거든요. 친절하다. 일단, 엘리자베스 2세. 그 케이트 미들턴 아시죠? 되게 그 친절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런 보호자 역할 있잖아요. 보호자. 참모이지, 따뜻한 조력자 이미지. 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FJ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9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ISFJ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ISFJ. 챙겨주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다 이게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ISFJ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안 주고 막 따다다다닥 잔소리를 하면은 ISFJ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두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채팅으로요, 혹시 자기 유형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또 이제 50페이지에는 ESTJ, 이제 그다음에 ESTJ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코끼리 엄친아, 에티제, 고위직 공무원이 많대요. 공무원. 이거 봐봐. ESTJ.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캐릭터로 그 이미지를 딱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눈 땡그랗잖아요. ESTJ. ESTJ는 ISTJ보다 조금 더 외향인데 사업가형이에요. 사업가형. 네. 그래서 개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 중에서 또 ESFJ는 보세요. 여기에 광대뼈에 웃고 있잖아. ESFJ. 네. 그래서 ESFJ는 항상 이렇게 좀 리액션의 제왕이래요. ESFJ. 여기 ESFJ도 많이 쓰시죠. 네. ESFJ는 항상 웃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남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가 넘치고, 일상적인 수다로 시간을 많이 보낸대요. ESFJ가. 진짜 그러신가요? 자, 여러분들 유형 나오면은 채팅으로도 좀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팁! ISTP. 여기서 보면 이런 캐릭터예요. 딱. 예, 이팁 과묵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험가. 근데 이팁이 좀 만날 때좀 툭툭하는 그런 면들은 있어, 사실. 네, 이팁 여러분 어때요? 인성수 날개는 ESFJ이시군요. 아, 어떻게 케이트 미들턴이신 거예요? 아, 맞아. 김민지 날개 맞아. ISFJ 맞아. 그러니까 되게 현명하면서 모든 것들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보면은 ISFP예요. 그러니까 이팁.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이걸 이팁이라고 하잖아요. 이팁. 네. 아이고. 요거. 이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팁, ISTP. 요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떻게 유형을 알수 있나요? 네, 그거 무료 검사. 무료 검사, MBTI 무료 검사, 네이버에 무료 검사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본인 유형을. 근데 그걸 또다 믿으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문항 자체가 되게 그 나의 어떤 그런 완벽하게 나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인 자기 성향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료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TMF 맞아요. 경계에 있으면은 네, 그럴 수 있어요. 김준수 날개님. ISTJ? ISTJ는 아까 그 나온 워렌 버핏 되게, 네. 되게 딱딱딱 맞는 그런 형태. 자, 이거 하나 틀린데, ISFP 보세요. ISFP. ISFP는 여기 보세요. 되게 노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팁하고 하나 틀린데 좀 틀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되게 참아. ISFP는. 되게 참는다. 네,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보면은 ESTP 나옵니다. ESTP. 보세요. ESTP 되게 캐릭터. 무섭지 않아요? 노경수 날개님, ESTJ. 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계? ESFJ하고 경계시라는 말씀이신가요? ESTP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험가 쿨하고 비밀스러운 말을 툭툭 도널드 트럼프 맞아 도널드 트럼프 같은 느낌이에요 기센 언니 이런 느낌이에요 ESTP 약간 이런 느낌이죠 ESTP 네잘 놀지만 그잘 있기도 한다 자기관리 뛰어나고 패션감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ESTP 강한 언니 기센 언니 맞아요 그래서 친해지는 법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ESTP는. 좀 솔직하게. 여기 혹시 ESTP 계시나요? 자, ESFP는 돌고래형이래. TSFP. 자, T하고 F하고 하나 차이인데 그 하나가 되게 틀려요. 느낌이. 이거 보세요. 여기 샵, 팔랑귀. 여기 책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 책에서 지금 우리 하는 것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ESFP는 그래서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공작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ESFP.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도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 MBTI를 되게 재밌게 요즘의 아이들 그 식으로 표현을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혹시 학원하시거나 또 그러신 분들 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36페이지는, 그래서, 마음이 여리다. 대인관계에 머리 쓰거나 책 읽는 머리 쓰는 형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되게, 사고 싶으면 일단 구매하고 보는 스타일이다. ESFP 계신가요, 여기? ESFP? 일단 사고 본다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공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몇개 반, 몇, 몇 개, ESFP. 지금 우리가 지금 8개 맞죠? ISTJ, ISFJ, ESTJ, ESFJ, ISTP, ISFP, ESTP, ESFP. 이렇게 지금, 네.
8개를 지금 봤어요. 여기 화려한 공작새. 이렇게 다 레이더 케이스, ISFP는. 그래서 돌고래가 왜 초음파 보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 신나잖아요. 신나는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으로 수정날개님, ENFP이시군요. 오늘 ENFP는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비슷해, ESFP하고. 이게 지금 ESFP는 좀더 현실감각이 있어요. ENFP, 지금 수정날개님보다도 ESFP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밌게 놀까? 아, 그랬고, 여기 책에 보면은 맛집을 그렇게 좋아한대, ESFP는. ENFP는요, 맛집이라는 느낌보다도, 약간 자기의 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능하시다면은, 여기 현실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우리 수정날개님 ENFP시군요. 우리 수정날개님은 ESFP하고도 좀 비슷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제가 8개의 우리 책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냐면요. 이제 여기서 우리 1년 또, 힐 강사님 하시면서, 또 이런 우리 MBTI 힐 독서 1년 하실 분들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리에 대해서 충분히 좀 MBTI 뿐만 아니라, MBTI는 간단해요, 사실은.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 네, 요즘에 여러분들 양자역학 많이 관심 있으시죠? 이런 모든 것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알아야 사실은 이 MBTI라든지 이런 걸로 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꾸준히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이 독서 모임의 특징은 우리는요, 이름이 뭐냐면, 남경매 씨. 남경매. 자,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읽으신 우리 날개님들도 계시던데, 뭐딱 자기한테, 이 여러분 알아요? 이 낭독이라는 게요, 뭐냐면, 내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귀로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신저분들 중에 낭독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대표님들. 그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저번 주에 확언, 선포, 낭독, 이런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 그거 아세요? 부정맹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난 이거 절대 못해. 나 어릴 때부터 못했어. 나한테 하는 맹세래, 어릴 때. 이게 되게 내적인 그 무의식에 묶는 거거든요? 이게 낭독이라는 거지,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되게 나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으실 때 낭독으로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 낭독. 낭독하셔도 되고요. 경험. 지금 읽으시면서 어떤 경험. 아니면 아까 우리 그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는 그런 경험.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 저자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걸쭉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저희 독서 모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50분에서 1시간으로 짧게 그 대신 뭔가를 얻고 가야 돼. 독서 모임 했는데 지금 드라마 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시간 투자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그래도,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전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낭독이 그래서 중요해. 내가 얘기한 게내 귀로 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서 모임 하실 때는 꼭,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실 그런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우리. 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분한테 여쭤보면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수정 날개님 궁금해요. 수정 날개님 음소거를 좀, 네, 우리 음소거 풀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흘려야 되는데, 낭경매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낭경매 중에, 네. 아기가 있으시군요. 네, 너무 잘 골랐어. 아기가 있으셨군요. 우리 낭경매. 아, 저기, 우리 이수정 날개님. 네, 그러면, 우리 신정숙 날개님은, 어떤 점, 네, 낭경매 중에 아무거나 어떤 게 조금 와닿으셨어요?
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와서.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죄송해요. 오늘은 지켜보는 걸로. 그러셨군요.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아, 네네네. 천천히 또 우리 같이 이제 하시면서 또 적응하실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우리 힐 강사님이 그러면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민진 힐 강사님. 네. 저는 경험 먼저 할게요. 네네네. 지금 하나만 얘기하셔도 돼요. 아, 예. 네네. 저 10페이지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게요. 거기에서 되게 와닿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앙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이 4명이 다 다를 거라고, 거기에서 이제 불편함이 다 있을 거라고. 그게 이제 막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 10페이지에 몇 줄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위에 있네요. 맞아, 맞아, 맞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ISFJ인데 48페이지에 이제 여기에서 작가님이 저는 신데렐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이랑 하기 싫은 일도 다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아, 억지로 다할 거라고. 어, 그래서 그래. 한 번쯤은 이제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랑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를 가는 것처럼 한 번쯤은 플렉스를 느끼면서 잠시 힘을 가지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ISFJ, 제가 아까 케이트 미들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김민진 날가님도 되게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완벽하게, 내가 정말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야. 신데렐라가 되게 그 안에 그 진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력하잖아. 그런 모습들이 이제 ISFJ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좀 허용을 해주라는 거지. 어떠셨어요? 네, 다좀 맞는 이런 것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아, 참 중요한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힐 강사님이신데요. 1기 우리 힐 강사님이시고, 이제 2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회원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실 분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민진 힐 강사님은 1기 때 이제 되게 어리세요. 그런데도 되게 아주 그냥 그 야무지게 본인의 미래를 딱 설계하셔서 딱 ISFJ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힐 강사님 ISFJ이셨는데, 우리 그, 저 김민준 힐 강사님 누구 얘기 들어볼까? 또힐 강사님 있잖아. 저는 그러면 민현정 힐 강사님 얘기 들어볼까? 민현정 일 강사님? 네, 이거 낭독? 네, 예, 아무거나 읽으셔도 낭독? 돼. 네네. 도전 받은 글,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부분, 읽어주고 싶은 이유. 네. 이거 지금 제가 펼펼 그 자료가 없는. 아, 맞다. 그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께서. 독서회를 네. 했었는데, 공감받고 싶어서 이제 솔직히 제가 동화책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한 페이지씩 다 읽으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얻는 게 서로 많더라고요. 이 낭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솔직히 듣고만 있는 것보다는 서로 입을 떼면서 한 지금 저도 이렇게 뭐 지금 얼굴이 말을 하니까 얻어가는 게 큰 거죠. 맞아. 다른 분들도 한 마디씩이라도 좀 다른 맞아. 내용이라도 하면 정말 얻어가는 게 커요. 낭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애원 되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후기 써주시면 이제 오늘 이벤트니까요. 후기 써주시면 제가 이제 요거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이거 다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 연애원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글을 미리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애원이 되시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힐강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리 좀 빌리시거나 아니시면 인터넷으로라도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와, 우리 힐강사님 감사합니다. 낭독, 그죠? 낭독. 낭독이 참 그 나한테 되게 성장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와닿으신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민현진 날개님 누구 어떤 우리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날개님? 하나 찍어주세요. 지연님, 네. 우리 최영호 날개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최영호 날개님? 아까 우리 네 날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라도 내가 느껴진 거를 얘기를 해야 자기가 갖고 가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스터디하고 달라요. 지금 이렇게 독서 모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은 내게 안 되거든요. 그냥 구경,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강연에 날개 것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라도 내가 뱉으면 내가 내게 돼요. 정말로. 우리 민현준 아기 너무 말씀 잘하셨어.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네네. 네. 책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대충 지금 이제 책을 아마 보시기 좀 어려우셨을 거야. 제가 이제 이거 PDF를 후기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네. 대충 우리 최영호 날개님 아까 ISTJ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닌가? ISTJ라고 네. 그때 검사해보니까 다시 해보니까 ISTJ라고 하셨죠? 네. 할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검사.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네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지금 다 좀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ISFP하고 ISTP하고 그 하나 차이인데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아까 그 우리 읽은 것 중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험이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을 사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사는 시대거든요. 메신저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내 경험, 내 경력을 팔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험, 나만의 다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MBTI 사람들이 그래서 핫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좀 비슷한 거가 ISTJ셨거든요. ISTJ. 네. 근검절약 어떠세요? 근검절약 예전에 근검절약 했었는데 네. 정리 같은 거 정리의 달인은 아니고 좀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네. 좀 꼼꼼한 편이긴 해요. 자기 주관 뚫어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자, 근검절약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이 MBTI 요 마리용에서는 주로 오늘 네 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ISTJ, ISFJ. 아까 그 김민진 날개님이 ISFJ고 우리 최용 날개님은 이 도토리처럼 네. ISTJ 막 이렇게 열심히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STJ, ESFJ. 자, 그러면 우리 날개님 중에서 우리 채팅으로요. 자기가 ESTJ다, ESFJ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ESTJ, ESFJ. 나도 약간 이런 유형 있어요. 나도 이게 T하고 F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질이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쓰고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에서 ESTJ나 ESFJ 있으신가요? ESTJ. 네, 제가 네. ESTJ 이상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는 그 젊었을 시절에는 ESTJ, E가 확실히 강하고 EST와 F가 계속 경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T와 F가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니까 F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니까 이제 감성적으로 좀 변하고 여성 호르몬도 좀 생성이 되고 이래서 그런지 계속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제가 E와 E와 SJ는 좀 강한 성격인데 지금 T와 F가 지금 경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아, 네, 그러시군요. 공무원을 지금 이제 마감을 하고 네. 지금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이제 T에서 F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훈 알개님께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감성적인데, 이게 융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의 60이라는 이제 나이를 겪어보면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네,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다. 네네네. 셀프, 자기를 찾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상훈 알개님 그래도 이 내이다가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어르신 중에 끝? 까지 왜 통화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질상 네 그런데 우리 이상훈 알개님께서는 지금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롱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날개라 하는 것은 애니어그램에서 날개를 쓰는데 아 예예 그런데 이거 MBTI도 날개라 그러니까 MBTI와 날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비슷하게 그냥 날개를 비상의 뜻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런 그 브랜딩 네임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애니어그램은요 진짜 기쁜 얘기예요. 사실은 애니어그램은 어떤 철학의 얘기거든요. 사실 깊은 얘기예요. 애니어그램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MBTI는 조금 더 애니어그램보다는 이 J들이 좋아하는 명부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구조화. 이런 걸로 이제 젊은이들한테 우리 혈액형 맞추듯이 맞추는 재미 있죠. 딱 떨어지는 형이 MBTI는 네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애니어그램은 이제 날개라고 해서 서로 이제 한쪽 날개를 쓸 때 어떤 성향이 더 연결돼서 통합으로 가는 네네네 맞아요. 통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그 날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들이 강의 강연을 하는데 업그레이드 약간 이렇게 네, 좀 더 여러분들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의미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통합 그런 의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쉐미쉐 나게님 여러분들 이제 이제 좀 음소거 열기 뭐 하시면은 채팅으로 써주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쉐미쉐 나게님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좀 느낌이 있으시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ISTP, ISFP. 자기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채팅 좋고요. 네, 음소거 풀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저 이성숙인데요. 네네, 선생님. 저는 ESFJ인데 ISFP 이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토론하는 걸 좀 되게 힘들어하고 네. 뭐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나누거나 뭐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ISFJ 중에 이렇게 베푸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이게 또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되는 이런 또 성격인데 또 ISFP 그 지금 보니까 이 화면을 보니까 이런 성향도 좀 있어서 네.
어찌됐든 나를 책임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포용력도 높고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이제 융이라든지 이제 프로이드라고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 나, 페르소나, 이제 숨겨진 나 있는데 이제 두 개 중에 뭐가 나냐? 네. 둘 다 이제 나라는 거죠. 둘 다.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그 시소라고 이렇게 시소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페르소나적인 의식적인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떨 때는 제이처럼 해. 근데 네. 또 제이처럼만 살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피적인 내가 안에 무의식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거 맞춰야 돼? 이렇게. 네. 둘 다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딱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있을 수가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 ISFP랑 같이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내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카풀을 했어요. 피가 강하신 분이야 이분은. 제이 같으면은 편지를 썼거나 자기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교조화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제 피이신 분들은 그날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그 미안한 마음들의 어떤 그런 것도 해결을 어떻게 명확하게 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카풀을 못 하겠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끙끙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야 일을. 알고 보니까 그 카풀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말? 그러니까 또 우리가 너무 잘해줬거든 그분한테. 아 잘한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니까 임마 하를 못하는 거야. 그만하겠다는 말이. 아, 진짜요? 감이 잘 안 잡혀셨어요? 네. 혹시 만약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TP, ESFP.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날개님 계셨나요? ESTP, ESFP. ESTP하고 ESFP는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P가 붙잖아요, 뒤에. SP잖아요. 그러면 약간 충동성이라는 그 힘이 생겨요. 충동적으로. 막 제이들처럼 따다다다다 계획해가지고 막 순서대로 막 이게 아니라 어떤 그날의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 패션감과 이런 좋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ESTP가 남자들이 나쁜 남자들이 많아요. 여기 봐봐. 캐릭터. 여기 막 턱수염 막 이렇게 났잖아. 근데 나쁜 남자인데 너무 아이러니하다. 인기가 높아. 여자들 그냥 나쁜 남자에 끌린다면은 내면을 살펴봐야 돼. 전 ESFP 할 바람이 있어. 그러실 수 있어요. ESFP. 네. 그래서 ESFP는 약간 F잖아요. T보다 좀 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네. 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팔랑귀, 맞아. ESFP 이쁘다고 하잖아. 그럼 다 사. 막 그, 여러분 알아요? ESFP 매장에 세일즈 술에 잘, 제일, 사람 관계 좋아하고, 맞아요. 그 매장에서 제일 잘 이렇게 칭찬했을 때 혹해서 넘어올 수 있는 스타일이야. ESFP. 조심해야 돼요. ESFP. 네.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준다. 맞아요.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공작새. 공작새로 표현을 하더라고, ESFP. 공작새. 네. 네, 최영원 알겠니? ESTP 팔랑귀는 비슷하네요. 맞아요. 팔랑귀 맞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SP라고 했잖아요. SP. SP는 약간 이렇게 붙으면은 충동적인 어떤 그런 성향의 그런 기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난경매까지 너무 재밌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풀어봤습니다. 자, 본 깨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셨거나 물어볼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옛날처럼 다르게 또 이게 저는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비디오를 크신 분들은 성향이 E1 상황이 높아요. 아니면 훈련된 아이. 이 지금 비디오를 끄신 분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계속 시키는 것 자체가 자극이에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자극.
에너지의 어떤 그런 자극.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어떤 우리 또 독서 모임에 가시면 막 시켜요, 어거지로. 근데 저는 이게 심리를 배웠고 이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무리해가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되게 자기의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억지로 한다기보다도 편한 방법으로. 뭐 내가 말하기 힘들어 채팅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최용현 알겠니? 자극. 그래서 이제 물론 또 여기에 이렇게 비디오를 크시고 적극적이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NFP, 그런 성향, ESTJ, 그런 분들은 또 기회를 안 주면 서운해하셔. 말할 기회를 안 주면 서운하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즐겨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배우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강사 과정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강사 과정 하신 분들 알지만 시키면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강사 과정 들어와서 네, 빨리 나가야 돼, 내 진도를.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하는지 알잖아. 물어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MBTI를 알고 또 이 힐링 이런 걸 알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포인트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시대에 연수지청 얘기 들었죠? WHO에서 그거 뭐 저 지정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점차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어떤 그 온라인 쪽의 팔로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 쪽으로 준비를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오프라인 쪽으로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 이렇게까지 몇 년 해보셨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다 엔잡이잖아요. 거의 자기 그 있으시고 부캐로 지금 다 자기 관리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AI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고 여러분들 계속 개발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독서 모임은요 지금 이제 7월까지는 같이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요. 이 중에서 요거 12월 동안 요렇게 나갈 거예요. 네, 주제는 뭐냐면요 힐링이에요. 힐링. 그러면서 MBTI 요즘에 아주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붙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라든지, 그 다음 메신저, 그 다음 교류 분석 들어가 있고요. 애니어그램. 네. 우리 8월 달부터는 애니어그램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애니어그램. 자, 그 다음에 8월 달 MBTI 한 번 더 하고 애니어그램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심리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이분들은 힐강사예요, 힐강사. 그래서 스터디에서 스타 3인방에서 인터뷰도 할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인터뷰 안 해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브랜딩을 해가지고 좀 나는 좀 같이 일강사로 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좀 나를 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블로그 공유하면 또 만원 할인대를 써서 네 너무 네, 1년 동안에 아주 저렴한,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첫 시도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서 PDF도 이제 이거 연회원 되시면은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부터니까 혹시 하실 그런, 네, 있으신 분들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채팅으로, 자, 여기 폼이 여기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한 시간이 지났네, 벌써.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재밌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상하게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이제 얼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오신 우리 날개님들의 성함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상호 날개님, 최호 날개님, 김진희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비디오 키실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요. 우리 이성숙 날개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예쁜 얼굴 안 보시려고 그랬다고요? 우리 김정수 날개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현정 힐 강사님, 감사해요. 네. 자, 우리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주도 또 이렇게 또 이거 마리용! 네, 이거 여덟 개 나머지 또 같이 나갈 거고, 오늘 여러분 채팅방 아무 데서 있는 데에서만 네 남겨주시면 요거 아까 PDF 그거 요약해 놓은 거 드릴게요. 네, 그래서 후기 남겨주시면 1대1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수 날개님 이렇게